너무너무 사랑하는 네, 트로트 가수 연지연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가수가 시원찮아죠? 너무 감사합니다. 오케이. 네, 아, 옆에 있구나. 아까 안 보여. 네. 사진만 찍고 뺀대요. 잠깐만, 들고 찍어야 되는 거예요? 혼자서? 저 혼자서? 들고? 잠깐만요. 아니 무슨 꽃배달 CF 찍는 것 같아요. 환장하겠네.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저기 이윤상 씨, 저는 저기 아저씨. 아, 제가 윤상 씨보다 조금 더 어린데 사실 저는 저희 친오빠 외에는 오빠라고 절대 부르지 않아요. 그래가지고 좀 오해가 많이 깊으신 것 같은데. 시끄럽고. 저희 정말로 노래 너무너무 잘하죠. 네. 아이고 네. 아닙니다. 저 과찬이시고요. 예. 네. 과찬하는 거고 이쁘대. 아우 나 미치겠다 진짜. 성격 진짜 거지 같아. 내가 보니까. 네. 아니 제가 외모는 이래도 사실 성격이 남자 같거든요. 네. 네. 처음에는 정말 까칠한 줄 알았는데 정말로 시원시원하고요. 정말로 남자 성격 같고 어디 한 군데 부족한 데가 없어요. 부족한 데 있어요. 정말. 다만 키도 좀 부족하고 손질도 좀 부족하고 돈도 좀 부족해. 어디 돈 있으신 분들 돈 좀 꽂아주세요. 제 통장으로 좀 꽂아주세요. 네, 집 팔아서 오세요. 네, 집 하셔야 돼요. 최소한 집 하셔야 돼요. 노래 어떠셨어요? 노래 잘 들어보셨어요? 네. 그 약속이라고 하는 우리 연지연 씨 노래인데 너무너무 좋은 노래고 너무 목소리 자체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금방 훅 하고 뜨시지 않을까. 네,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사실 지금 MC 보시라고 제가 부른 건 아니고 잠깐 너 왜 불렀니? 저 시끄럽게 하시라고 조용히 하시라고. 아, 미안. 네, 뭐 제가 대단하다고 뭐 이렇게 제가 일부러 불러올릴 이유는 없잖아요. 아니요. 네. 우리 지연 씨는 네. 정말로 내가 안 올 줄 알았는데 와줘서 내가 황송해서 그런다. 황송해서 이 집에야. 내가 진짜. 사실 초대를 안 하셨는데. 전국에 다 나가요. 지지배 소리 빼. 아 그런 거야? 네. 초대를 안 하셨는데
제가 마음대로 온 거예요, 사실. 맞아요. 네. 다른 분이 얘기를 해주셔갖고, 네. 어, 기분 나빠하고 왔어요. 그래서 지금 여기서 따지시는 아,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네. 좋은 자리에 분위기가 너무 좋고, 가족적인 분위기라서 좀 부럽네요. 그렇죠. 네. 어, 우리 가족밖에 안 불렀어요. 가족이 되게, 아, 대가족이시구나. 그렇죠. 오늘 내려가세요. 시끄러우시고요. 아니, 그냥. 그냥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뭐 좋아가지고 확 뛰어오시고 그러세요. 나는 부른 건 어디든지 다. 다음에 그럼 제 운전 좀 해주세요. 부를게요. 시끄러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이니까 제가 이번 노래는요 앵콜 하셨으니까 부르는 거 절대 준비해온 거 아니에요. 네, 그 약속에 이어서 조현미 선배님의 정말 좋았네. 오늘 지금 좋잖아요, 그죠? 정말 좋았네 다 함께 부를게요. 정말 혹시 약초 하셨어요? 약초가 뭐예요? 아, 술! 알코올이라고 있어요. 약한 술! 약한 술! 아유,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의상이 너무 불편해갖고 미쳐버리겠어요. 나 그거 했었거든요. 아니, 제가 이 의상을 사놓고 오늘 처음 입은 거예요. 진짜로. 저한테 카톡으로 이제 제가 안 불러주셔서 짜증나가지고 가까운 막가요 그랬더니 카톡으로 이제 이 뭐 초대장을 보내주셨는데 10년 넘게 되길 아 새 옷을 입고 가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네 쟁여놨던 거 꺼내서 입고 왔는데 네, 다음부터 안 입으려고요. 이 옷이 좀 언밸런스한 옷이라서 몸이 삐뚤어지는 것 같아요. 아니 삐뚤면 잡으면 돼. 다음에 빌려드릴게요. 네. 감사하고요. 네, 시간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그만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제가 이제 올 한 해 이윤상 씨가 정말 큰 스타가 되는 도약의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하면서 네, 가정 칠까요? 아니,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세요. 근데 왜 말 더듬어? 아,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없는 말 할 때 좀 더듬어요. 죄송합니다. 마음에는 없는데 머리에는 있어요. 장난이고요. 예, 아마도 올해가 도약하는 그런 해가 되실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, 네, 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올 한 해 큰 별이 되기 위해 저한의 별을 찾아라는 곡을 제가 선곡을 해왔습니다. 잘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함께 부를게요. 네, 안녕하세요.
감사합니다.